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되드리겠습니다. 인생 이야기 파라! 맞아! 아, 반갑습니다. 저 이재용이고요. 저는 김미경입니다. 네. 요즘에는 정말 우리 1월달 이후로 파란만장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거의 아, 없죠.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시기에 정말 딱 맞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네. 생각해요. 여러분도 서로 옆 사람 얼굴 좀 쳐다보세요. 되게 멀쩡해 보이죠? 아니에요. 들어가 살아보면 다 조건이 네. 그죠? 조금씩 다 비슷해요. 자, 그러면 이제 네. 그 파란만장한 우리 인생의 얘기를 본격적으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기네요. 거리를 쓸어놓은 것처럼 사람이 없었지.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싶습니다. 빠른 시일에 백신이 나와서 옛날 코로나 되기 전 상황으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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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도 다시 살아내자. 네. 주제 센데요, 오늘? 근데 정말 네. 살다가 보면 개인의 차가 있지만 죽을 만큼 힘든 경우 또 우리가 인생 안에 꼭 한두 개씩 속해져 있잖아요. 그거 맞는 말씀이시죠. 누구나 있을 거예요.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한 번, 뭐 두 번의 경험, 그걸 잘 이겨내신 분이 있고 근데 그걸 이겨내지 못한 분도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죽을 만큼 힘든 분도 있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네, 오늘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얘기를 꺼냄으로써 힐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오늘 같이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파란만장 인생 주치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허규형 원장 어서 오세요.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점프업 게스트 고명아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겸 영화배우 겸 탤런트 겸 메밀국수 CEO 겸 베스트셀러 저자 겸 강사하고 있는 개그맨 고명아입니다. 근데 저렇게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은 네. 네? 그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이런 거 맞습니다.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자, 지금 제 뒤에 이렇게 그 사연 트리가 있어요. 나무에 정말 빽빽한 사연들이 있는데 네. 몇 가지 한번 볼게요. 마스크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어서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마스크 벗고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세상이 언제나 다시 올까요? 정말 당연했던 일상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중했던 건지.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죽겠어요. 그렇지만 다들 힘드니까 저도 버텨야겠죠. 모두 파이팅 네. 하셨습니다. 네, 이건 정말 공통적인 요소네요. 예. 앞에 두 개 다. 이건 뭐 고명환 씨가 더 절실할 것 같아요. 또 재택근무 남편의 온라인 수업하는 애들까지 삼시세끼 차리기 힘들어 죽겠어요. 아... 네? 아, 지금 여성분들께서는 막 반응이 터지시는데요. 네. 아니 우리 뭐 삼식이 하면 그렇게 싫어요? 아, 요거는 좀 긴 사연이 있는데요. 네네. 요걸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7년 전 스튜어디스의 꿈을 안고 항공사에 입사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가 확산되며 비행이 줄기 시작했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습니다. 이후에 회사 인원 감축으로 3월 초 쿠알라룸푸르 비행을 마지막으로 6월에 해고 통보 메일을 받게 됐습니다. 막상 메일을 받고 나니 너무 허탈했습니다. 그렇게 직장을 잃고 독일인 남자친구와도 비행길이 막혀 5개월째 생이별 중이고 결혼식 준비도 중단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 인생이 전부 멈춰버린 기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동에서 승무원을 7년 차 승무원을 했던 이지혜라고 합니다. 아, 중동에서 아부다비에서 7년 하셨대요. 7년. 어, 꽤 오래 그러면 하셨는데.
그 해고 통보를 받고 그 과정을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코로나가 한국에서는 1월쯤에 퍼졌잖아요. 근데 네. 이제 중동에서는 3월부터 조금 심각하게 팬데믹으로 받아들여져서 저희가 3월 달에 제가 마지막으로 쿠알라룸푸르 다녀온 다음에 비행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휴가가 있어서 한국에 좀 나왔겠다 해서 나왔다가 이제 입국한 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6월 달에 이제 해고 통보를 받고서 다시 들어가서 이제 해고 절차 밟고 퇴사 절차 밟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해고 통보 받기 전에도 거기서 뭐 월급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승무원은 이제 월급이 조금 달라요. 다른 예. 직장인분들과. 그래서 저희는 기본 수당이 있고 이제 비행 수당이 있는데 비행 수당이 조금 더 높아요. 예. 그래서 기본급도 이제 깎여서 한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고 한 세 달 정도를 이제 지내왔었어요. 그럼 요즘에 그 승무원 친구들도 좀 있으세요? 다들 힘들죠? 그쪽이. 되게 힘드신 분도 많고 이제 제가 다녔던 그 항공사에서 네. 이제 대출을 받은 승무원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대출이요? 대출이요. 네. 대출을 받아서 이제 대출을 못 갚아서 이제 법적인 소송까지 걸려서 어머나. 못 나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가장인데 이번에 직장을 잃으셔가지고 되게 힘들어하신 분 되게 많아요. 사실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뭐 일부러 대출을 안 받거나 집을 안 사거나 그게 아니라 사는 인생은 다 이 경제적인 걸 다 진행하고 있던 중에 직장이 딱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다들. 남자친구 얘기 좀 해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남자친구가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요? 독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장거리 연애를 해왔던 상태라서 처음 한 3개월까지는 괜찮았는데 이게 점점 길어지고 이제 기약이 없어지다 보니까 둘 다 조금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내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건지 뭔지 약간 헷갈릴 때도 있고 약간 그러더라고요. 아, 요즘 같은 때는 해외에 계신 분이랑 연애하기도 힘들고 아 그럼 해외랑 사업하기도 힘들고 네. 이 여행도 당연히 힘들고 그러니까 해외랑 하는 모든 것들이 맞아요. 요즘엔 다 쉽지 않아요. 그죠? 엄마라면 지혜 씨 엄마라면 너무 지혜 씨 걱정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같이 오셨어요? 네. 어디 계세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네. 그러시군요. 너무 걱정되시겠어요. 어떠세요? 딸내미 옆에 보면서 빨리 이제 독일에 문이 열려서 들어가길 바라지요. 하루빨리 딸을 독일로. 네네. 아니 처음에 7년 전에 스튜어디스가 됐을 때는 어머니 얼마나 기쁘셨어요? 아 그때는 주위에 친구들이랑 전부 다 축하해줬지요. 딸을 네. 잘나가지고 세계여행하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네. 그땐 정말 좋았었어요.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또 결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것도 좀 지장이 좀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네. 따님하고 오래 같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건 좋으시겠어요. 아 어차피 결혼 전에 제가 한 달 정도 데리고 있으려고 했었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좀 길어졌죠. 한 달 데리고 네. 있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경제적인 대비가 안 됐다는데 그럼 어머니가 지금 용돈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그동안 저 벌어놓은 것도 있고요. 격리대 네. 상태였기 때문에 네. 돈 쓸 일이 없었어요. 돈 쓸 일이 없어요? 돈 쓸 일이 없어요. 예, 우리가 저 요즘에 항공사 승무원들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까 비슷한 사연을 하나 본 것 같아요. 네. 지금 거기 계시죠? 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루즈에서 근무했던 크루즈 네. 승무원 류다예입니다. 크루즈 승무원은 어떤 거예요? 항공이랑 비슷하게 말 그대로 크루즈에서 손님들한테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F&B 팀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어요. 아, 그러면 역시 크루즈니까 비행기보다는 훨씬 더 대에서 승선해 있는 기간이 길죠? 네, 저희. 가장 길 때는 얼마나 한번 떠나시면 8개월이 계약 기간이었어요. 네? 배 안에서 8개월? 한 번 떠나면 8개월이요? 네, 한 번 떠나면 8개월. 8개월 동안 계속 배 안에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첫 직장이었는데 배 타고 나갔다가 코로나가 온 거네요. 작년 10월에 승선을 했고 네. 올해 이제 1월에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2월 말에 아예 운행을 중단을 했어요. 네.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이제 한 달 동안 운행을 중단하고 이제 3월에 다시 운행을 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아예 그 랑카위라는 섬에 정박을 하게 되면서 5월 말까지 계속 그냥 배 안에 갇혀 있었어요. 아, 그 랑카위 그 해역에 있었단 말이에요? 3개월을? 네. 네. 그러면 그 배 안에 식량하고 이런 게 다 있었어요?
초반에는 이제 있었던 걸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음식 같은 부분에서도 너무 맨날 똑같은 것만 나오고 너무나. 그러다가 이제 한 두세 달 되니까 회사 측에서도 선원들 위해서 음식 같은 거를 주문할 수 있게 해서 밖에서 가지고 오거나 필요한 생필품 같은 거 이제 주문해서 밖에서 이제 끌어다가 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건 격리 상황이네, 그러니까, 그죠? 네, 맞아요. 그렇다면은 거기서 배를 탄다는 게 일하고 내 직장인데 네. 격리 상황이면 월급을 제대로 줬을까 싶어요. 초반까지는 원래 월급을 받았다가 네. 이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전원 다 재계약을 했어요. 그 재계약이 월급을 50% 정도 삭감을 하는 거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승객이 없으니까 저희가 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선내에 있는 시설들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돼서 그런 거 청소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아 근데 요즘에 진짜 문제가 이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그 이전에 첫 직장을 가졌는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돼서 21살이라잖아요. 얼마나 꿈을 안고 크루즈 승무원이 되려고 했겠어요. 말이에요. 근데 지금 딱 멈춘 분. 네. 또 어떤 분들은 왜 학교 졸업하고 이제 막 취업하려고 하는데 네. 아무도 뽑지 그렇지, 않는 분. 그렇지. 요즘에 정말 20대들이 네. 너무 문제예요. 어. 너무 맞아요. 가엽고. 옆에 어머니신가요? 네. 아,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어떠셨어요? 거기서 전화 통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안하셨어요, 그래? 네, 너무 어린 나이니까 20살에 배를 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21살이 됐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너무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도 다행히 다른 선사에서는 이제 코로나가 번졌는데 아이가 탄 배는 그나마 이제 그런 일이 없어서 네. 코로나가 우리가 극복이 되면 다시 그쪽에 취업할 수는 있는 거예요? 크루즈는 항상 그 계약을 하거든요. 매 계약마다 일을 하는 거예요. 8개월 단위로? 네. 근데 지금 제 계약 단위는 끝났고 언제 다시 그 계약을 하자고 연락이 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거나 아니면 코로나 괜찮아지면은 아예 다른 선사로 이직을 준비할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자신감은 있죠? 계속 할 수 있는. 네. 더 일하고 싶어요. 계속 사실은 저도 리포트에서 봤거든요. 항공, 크루즈, 여행업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가장 타격이 큰 데가 그 동네예요. 예, 여행 맞아요. 관광 자체가 멈춰 있으니까. 가장 크죠. 그쵸, 가장 네. 커요. 그래서 뭐 모든 업계가 다 멈춰 있어서 사실은 이런 케이스의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신 거죠. 네. 연계되는 종사분들은 다 그런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 좀만 참으면 해결될 거냐 이 말도 사실은 못 드리겠는 거예요. 네. 아,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지금 한 반년 이상 이렇게 됐죠. 네. 팬데믹이 종식이 돼야지 이 문제가 좀 풀리긴 할 텐데 올해는 힘들 테고 뭐 내년까지 넘어갈 텐데 그리고 이 업계 자체가 이미 사람들이 한번 겁을 먹었잖아요. 네. 치료제가 다 나와도 정상적인 그 전까지 누렸던 여행이 바로 회복되진 않을 거예요. 네. 그 시간을 보통 2, 3년 이상 보고 있는데요. 네. 더군다나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해결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결이 돼야 오갈 수 있는 거니까. 네, 일단 어쨌든 뭐 백신이 나와야 그 다음에 정상화가 돼도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 언제쯤 괜찮아진다라는 말을 서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시점 되고 난 다음 백신 나온 다음부터 또 개선해봐야 되는 건고 그래서 최소 몇 년간은 관계자분들, 뭐 종사자분들이 좀 네. 고생하시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